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2024년 1월 17일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현재 충청, 전라 서해안으로 강수대가 유입되며 3,000피트 내외의 하층운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정은 현재 양호하며 바람은 강원 영동 지역 30노트 내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 착빙은 중부 지역으로 1000에서 6000피트 고도의 착빙, 전국 대부분 지역 7000에서 1만피트 고도의 착빙이 예상됩니다. 난류는 전국 대부분 지역 1000에서 5000피트 고도의 보통에서 강한 난류, 6000에서 1만피트 고도의 보통에서 강한 난류가 예상됩니다. 강수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오전에 충남권과 전북부터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북, 전남권, 경상 내륙으로 확대되겠고,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 및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1만피트 내외의 중추울량 많겠으며, 오후 전라권부터 3,000피트 이하 하층운 유입되며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위험기상 분석 및 예상과 오늘의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일본 규슈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또한 강원 영동은 바람이 순간풍속 30노트 내외, 산지 40노트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